안녕하세요, 기간지입니다. 학생분들은 목장 갑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건설 현장을 비롯한 농사나 원예 같은 육체 노동을 할때 많이 쓰여지게 산업용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목장 갑을 끼고 줄다리기를 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관찰을 할 때에는 그 소재의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지 느낌이나 역할로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산업용 이미지, 체육대회 모두 장갑을 끼고 보온용으로 가만히 있는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언어는 움직임입니다. 장갑은 동세감을 보여줘야 크게는 느낌과 역할이 주는 이미지 전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소재에서 목장갑이 나온다면 보통은 역할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목장갑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장갑이라도 장갑의 이미지는 손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언어는 대부분 같이 보여주려 합니다. 손으로도 언어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여러 표현들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2021학년도 입시에 건국대나 인하대에서 손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들을 움직이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쓰여지는 표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역할로 관찰하기 방법이 아니겠죠. 코팅되지 않은 장갑을 목장갑이라고 하고 손바닥면이 빨갛게 코팅된 것을 반코팅 장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대학에서는 색의 이미지도 함께 주기 위해 이렇게 빨간 반코팅 장갑을 많이 줍니다. 반코팅 장갑은 이렇게 빨갛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덜 미끄러워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손끝 부분까지도 코팅해 놓아서 나뭇가시나 뾰족한 못이나 압정 등에도 손을 다칠 염려를 줄여주지요. 네, 그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코팅 장갑이 어떤 소재와 함께 나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연출들이 가능해집니다. 목장갑이 주는 느낌으로 관찰을 볼까요? 앞에서 말한 산업 현장, 체육대회, 동세감은 필수로 들어가야겠죠. 가만히 있는 장갑이 아닌 움직이는 느낌의 장갑이 우리에겐 익숙하니까요. 거기에 역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다라는 느낌도 있죠. 면 부분을 표현할 때는 차가운 쿨그레이로 표현하기보다는 웜그레이로 따뜻하게 표현하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하다에 대한 느낌은 차가움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니까요. 그리고 반코팅 장갑을 새로 구입해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 구입한 장갑은 코팅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붙어 있는데요. 코팅들을 다 따로 떼줘야 되는 재미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연출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관찰하기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태, 색, 재질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손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지만 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 볼륨감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렇게 납작한 형태, 축 늘어진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은 시중에서 보통 빨간 코팅 장갑이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는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색의 변형이 가능한 컬러 자유의 조건이 나오는 학교에서 빨간 코팅이 되어 있는 목장갑이나 흑백으로 이미지가 나올 때는 너무나도 큰 면적을 화면으로 차지하게 될 때, 그런 구성을 할 때는 큰 면적의 소재의 색을 바꾸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빨간 코팅 장갑이 나왔는데 다른 색으로 바꾸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의 목장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함께 나온 다른 소재의 색 변경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의 끝부분인 이 부분에 컬러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의 컬러를 다소 외면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같은 빨간 반코팅 장갑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색은 진짜 제조사마다 다양한 색을 쓰고 있으니 적은 면적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의 색이 화면 안에 어떻게 배치되어지는지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질은 목장갑들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일회용으로 애초에 싸게 만든 물건이고 내구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이라든지 실이 많이 해이해질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림 안에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건국대, 서울여대, 국민대, 계명대, 경희대, 대구대, 상명대, 숙명여대, 세종대
덕성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비닐장갑, 고무장갑, 바이크장갑, 목장갑 등등 많이 나왔었습니다. 목장갑을 예로 들었으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른 종류의 장갑들도 무난하게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장갑은 가변형으로 소재의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장갑에 말려있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장갑은 착용하다라는 역할로 관찰하기를 더 딥하게 들어간다면 꼭 화면 안에 장갑에 끼우는 그 특성도 같이 넣어주면 연출을 함에 있어 또는 구도 짜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꼭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소재들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찰하고 다양하게 드로잉을 많이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